자, 교체에 들어온 백승우 잡아냈습니다. 자, 몸싸움 밀리지 않았어요. 두 명 사이 공격권 유지시킵니다. 조양기 그리고 오른쪽으로 전달. 이슬찬이 올라와 있습니다. 감아줍니다. 자, 박스 안쪽인데요. 어허, 잘 끊어내나요? 다시 한번. 자, 박스 안쪽 슈트! 트라! 결국에는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김포FC. 아, 이번 득점은 김포에게 굉장히 중요한 득점이 됐고요. 네. 화성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게 잔디가 앞쪽에서 튀면서 공이 골키퍼 박성민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궤적으로 갑자기 바뀌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추가 시간 단 한 번의 기회 윤민호 선수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아, 이 장면이죠. 오른쪽으로 잘 열어줬고 이슬찬 선수의 크로스도 날카로웠지만 처리가 잘 됐거든요. 네. 하지만 여기서 조금은 아쉬운 플레이가 나왔고요. 다시 한번 끊어내는 과정 슈팅이 앞쪽에서 네, 살짝 땅이 패인 위치에 맞고 박성민 골키퍼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김포FC 선수들에게 운이 좋았고요. 이렇게 양 팀의 수년된 27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1-0. 김포FC가 우승을 향한 도전장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